여기가 딱 이렇게 부어지고. 어, 그래. 나쁘지 않네. 그러면 그 부산 어딨어? 여기? 근데 부산 왜 이렇게 올라와 있냐? 야, 부산 왜 이렇게 어딨어? 야, 그럼 대전 어딨어? 대전. 대전? 여쭤? 부산보다 밑에 있어? 저희가 추석하고 나서 이제 첫 방송이죠? 잘 지내셨나요? 추석 동안? 2주 만에 보는 것 같은데. 저기요? 어디 갔어? 어디 갔나요? 저는 집에 있었어요. 아니나 다를까 집에 있었네요. 주간 마크2의 게임. 이번 주에 뭐 했죠? 이번 주에 로스트아크. 갓 게임하셨네. 아. 갓 게임했네. 로스트아크랑 우르프에 있어요, 우르프. 아, 우르프 모드. 아, 두 개로 알찬 추석을 보내버렸구만. 아까 전에 내가 새로 암살자를. 암살자. 암살자를 커머했다고 보여줬거든. 진짜 어디를 내놔도 내 커머가 짱이야. 완전 슈퍼모델 같지 않았어요, 되게? 아, 어, 맞아. 그런 느낌 있었어. 되게 강해 보이는 느낌. 아, 보여달라고? 아,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. 아, 이걸 못 보여주네. 알까비, 이걸 못 보여주네. 그래가지고 오래간만에 키운 암살자가 예뻐서 너무 마음에 들었다. 아바타도 막 다 사주고 막. 그건 아니고. 아, 그 뭐야. 예쁘면 아바타 사줘야지. 그게 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두고 보는 거지. 아, 그래? 맞았나요? 아, 맞다. 너 백신 맞았구나. 맞아, 우리 백신 동기구나, 세 명이서. 나 모더나. 아이, 그럼요. 요즘 대세는 모더나지. 우리 모더나 맞으셨죠? 나 모더나를 맞았지. 모더나? 노. 화이자? 와. 아이, 누가 화이자를 맞아. 다들 괜찮으셨나요? 뭐 다 괜찮았던 것 같긴 한데. 팔 좀 아프더라, 다음날. 너 팔 안 아팠더라? 약간 팔에 묵직한 느낌이 있고. 그렇지. 그날 저녁에 이렇게 하는 게 힘들었어. 그리고 그날 밤에 내가 빨리 자진 않잖아? 새벽에 증상이 올라오는 거지. 아, 맞아. 약간 두통 같은 게 올라와서 그냥 자야겠다 하고 다음날 잤다 일어나니까 팔만 아프고 다 괜찮았는데. 아, 컨트롤 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진 않더나? 그날은 이제 닌텐도만 만지고 있는 거지, 이렇게. 그리고 닌텐도를 내가 모니터에 연결을 하고 싶어가지고. 근데 내 모니터가 너무 오래된 모델이라서 뒤에 HDMI가 없는 거야. 띠용! 그래서 화면을 하나 새로 샀어. 뭘 샀다고? 화면. 아, 모니터를 하나 새로 샀어? 모니터를 샀어? 새로 사고 HDMI 그 캡처보드 그것도 사고. 야. 그래서 모니터 새로 산 거 있다 두고 기존에 쓰던 거 있다 두고 해가지고 두 개 쓰고 있어. 야, 드디어 신문물. 드디어 듀얼 모니터. 야, 축하한다. 이긴 나야. 고작 소비를 잘한 걸로도 그게 나야를 쓸 수 있는 거야? 너무 칭찬. 뭐야, 이렇게 소비를 잘합니다. 야, 칭찬이 너무 후한 거 아니야? 쉬. 플렉스. 아, 나 박수 해줘야지. 아유, 어머니. 아유, 잘 사셨어요. 어머니라니. 쿠팡에서 잘 사셨어요, 어머니. 내가 초마이 씨 어머니가 되려면은 몇 살에? 몇 살에? 아, 그렇지. 엄청난 갭이 있어야지. 아, 그러면 50 넘었어. 이긴다니. 스웨덴에서 기상천외한 일자리 공고가 올라올 예정이라 큰 이슈가 되고 있다. 2026년 완공될 예정인 호르스베겐 기차역. 이곳에서 일할 종신 직원 한 명을 모집하는 공고로 이 직원의 업무는 아침에 출근해 승강장에 불을 켜고 퇴근 시 소등하는 것이 전부다. 나머지 시간엔 잠을 자도 게임을 해도 열차역을 떠나 자유 시간을 보내는 것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. 이렇게 일해 한 달간 받는 급여는 무려 260만 원. 심지어 급여 인상과 휴가, 퇴직연금까지도 보장되며 실제 2025년에 원서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. 여러분들이라면 지원하시겠나요? 당근이지. 나 바로 그냥 스웨덴으로 떠난다. 2025년에. 너무 좋지. 근데 스웨덴 가서 그거 하려면 근데 그거 그냥 끄고 키고 하면 영어 할 필요도 없겠다. 아, 그렇네.
뭐예요? 나 이미 집에서 그거 하고 있는데. 어디 있어요? 내 260만 원. 아, 인터뷰 하려면 영어 해야 되나? 아, 그럴 수도 있겠다. 여기에서 일하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? 아이 굿. Very good. I think so. I very good. 여기 왔다시. 왔다시. 왔다시 왔다. 따부. 스웨덴 말을 해야 된다고? 너 스웨덴 말 뭔지 알아? 여기 잠시 도움 좋다는. 그게 어떻게 스웨덴어야? 그게 어떻게 스웨덴어야? 채용되면 나머지 시간에 뭘 할지. 나는 무조건 게임이지. 나도 무조건 게임이지. 나 스트리밍 할 건데. 스웨덴에서? 스웨덴 스트리밍 할 건데. 날 좋은 데에서 이 알프스를 배경으로 게임 스트리밍을 하는 거지. 그치. 근데 나도 그렇게 할 거야. 나라면은 아침에 해가지고 킨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실러실러 놀다가 저녁에 그래. 다시 끄면 되잖아. 맞아. 아니면 유튜브를 찍던가. 알프스에 올라가가지고 라면 먹방 찍어서 올려. 개 멋있지. 이긴다 이야. 스위스 알프스가 스라고 같은 지역이 아니야. 왜? 스위스랑 스웨덴은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런 느낌 아니야? 스위스랑 스웨덴 수준 낮아가지고 같이 그런 느낌 못 알아주겠다. 붙어있으니까 이름 비슷한 거 아니었어? 와 진짜 대박이다. 너 그럼 스웨덴 어디 있어? 저기 저기 어디? 저기 정확하게 얘기해. 저기 어디 정확하게 얘기해. 저기 좀 추운 곳. 그럼 스위스는? 그럼 스위스는 어디 있어? 스위스는 좀 더운 곳. 아 그래? 스위스에 알프스 산맥이 있는데 덥다고? 아 맞네. 말도 안 돼. 알프스 산맥이 추운 거지. 스위스가 안 추운 거 아니잖아. 아 스위스를 덥고 알프스 산맥이 높아서 추운 거다. 너 일로 와서 세계 지도 그려봐. 이거 펴봐. 세계 지도? 근데 세계 지도. 있잖아. 아 지금 밑바깥다. 우리나라 지도만 간다. 알면 상관없지 않나? 너 우리나라 지도는 알아? 알지. 그럼 우리나라 지도부터 그려봐. 됐죠 뭐. 여기 서울 있고. 서울이 거기 있어. 야 서울이 거기 있어. 야 너 어디 사람이야? 그래 비슷하다. 뭐 이런 식으로. 서울 어디 있어? 서울? 여기. 오. 여기가 딱 이렇게 그어지고. 그래 나쁘지 않네. 그러면 그 부산 어디 있어? 여기? 근데 부산 왜 이렇게 올라와 있냐? 야 부산 왜 이렇게 어디 있어? 야 그럼 대전 어디 있어? 대전. 대전? 뭐 요쪽? 부산보다 밑에 있어? 야 내가 사는 세계는 이래. 야 그러면 세계지도 그려봐. 세계지도. 세계지도 어떻게 그려? 일단 한국부터 딱 자리 잡고 한국 중심으로 그려볼까? 이게 한국이라고 쳐? 그래 한국이라고 쳐. 여기 이렇게 중국. 그렇지. 일본. 그렇지 일본 있지. 일본이 애국심이 투철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. 일본 몰라서 이렇게 대충 그리는 거 아니야. 애국심이 투철해서 그래. 여기 거제도. 오케이 좋아 이제 거제도가 거제도라고. 제주도. 이제 중국에 붙어 있는 나라들부터 좀. 그게 어디야? 몰라. 여기 아프리카. 아프리카가 중국 밑에 있었어? 왜 이렇게 작아 그리고. 아니야 다 안 그렸어. 오케이 알았어 그려봐. 아프리카 너무 작은 거 아니야. 미국 그려줘. 미국 그냥 모양 안 그려도 되고 미국 어디쯤에 있는지 동그라미 그려줘. 미국이야 여기 있어. 아 미국이 거기 있어? 미국이 아니다 잠시만 미국 여기 있어. 오 그래 그쯤 어디 있지. 그지 크게 그려봐. 어디 있어? 크게 그럼 호주 어디 있어? 호주? 내 호주 머니 안 해. 이렇게 있어. 느낌 나오는데. 느낌 나오는데. 호주 여기 있어. 대항해 시대를 해야겠다 이 녀석. 안 되겠어. 세계 지도를 가르쳐줘야겠어. 러시아는 어디 있어요? 러시아? 한 요쯤에 있지 않을까? 아 멀리 있다. 러시아 되게 따뜻하네. 아니다 한 요쯤에 있다 요쯤. 아 중국 서쪽에. 왜 여기 다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야? 아 그래? 여기는 아프리카. 아프리카 위에 러시아가 있는데. 아 알겠어. 잘 봤습니다.